기간이었는데 합격의 기회를 저에게 이렇게 합격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스티비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모의고사 연습을 하지 않아가지고 시간 배점을 이렇게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잘 못 써가지고 좀 여러 번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모의고사 반을 꼭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. 그 여하튼 네 과목을 다 애쪽에서 마지막 문제풀이 반에 들었거든요. 그 어떤 그 강의 포인트나 시험에 대한 방향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이렇게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.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일단 저도 모바일 시대잖아요. 그래서 노트북이 아니라 모바일 하려고 하면서도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저희가 좀 쉽게 잘할 수 있게 좀 됐던 것 같아요. 우선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의의 질이 높았죠. 다른 거보다 그게 가장 컸죠. 예. 좀 교육 커리큘럼이 좀 체계적이었고요.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좀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반이나 이런 데에 좀 적중률이 높으셔서 그래서 좀 꽤 큰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. 네. 네, 우선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 자체가 대부분이 실무자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. 근데 저 같은 대학생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인스티비의 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우수한 교수님들의 지도 방식 때문에 좀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정말 업계에서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만 배치되어 있고 누구보다 좀 직업의식을 갖고 투철하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학원 커리큘럼만 믿고 따른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